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요. 장미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의 지방분권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김수현 센터장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승빈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분권형 개헌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장님? 네, 그 지방분권 이제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네. 하나는 그 자치입법권, 네. 자치행정권, 네. 자치재정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물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재정권. 네. 우리가 그 연방제 국가이나 단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사법권은 제외하더라도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네. 이 세 가지 권한에 대해서 네. 그 헌법에서 어떤 그 정확한 명기가 되어 있지가 않고요. 네. 권한을 그 이 뭐 행사하는 주체라든가 네. 또는 권한의 범위라든가 그런 네. 측면이 우리 헌법에서 법률에 유보를 하고 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률에 의해서 유보한다는 소리는 중앙에 있는 국회에 유보가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시행령이라고 하는 네. 그 행정부가 만드는 상당히 좀 임의적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앙정부죠. 네. 보통 이제 비선출직 그 장관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대의민주제 취지에선 적절치 못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그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한 조항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치재정을 위한 조항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지방자치 그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한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제6공화국 헌법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다 네. 하는 측면에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김수현 센터장님 지금 네. 임승빈 회장님께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자치입법권은 그럼 이제 뭐 지금 지방자치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예.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조례가 법률에 하이래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헌법에서 네. 법률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입장을 잘 대변을 해서 정확하게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네. 사안사안마다 때로는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고 네. 여야 간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입장을 보다 많이 고려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헌법 자체에서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지방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입법 예고제의 형태로 의견을 듣는 정도에 불과하지 네. 정확하게 지방정부의 입장을 국회에서 표명을 하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의원들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거나 모든 의원들에게 제공이 된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법률에만 위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회장님. 자치입법권이다. 그럼 예를 들면 진짜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서, 최근에 뭐 지방정부라고도 대선 후보들이 그렇지. 많이 부르던데, 네. 지방정부에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네. 그럼 어떤 부분으로 이제 법률을 위반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요. 네. 뭐 법률로서 자치입법을 하는 나라는 연방제 국가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이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 헌법적 사항이 없는 국가인 영미계통에서의 물론 이제 미국의 계통에는 그 수정 헌법에 대한 헌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이제 법률적인 측면하고 그 자치입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하고 충돌이 됐을 때 네. 영미 같은 경우에 관습법적으로 판례라든가 또는 상식을 통하는 관점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우위다 하위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단방제 국가의 경우에는 네. 법률이 상위적 개념이고 조례가 하위적 개념인데 사실 이 부분도 단방제 국가를 취하고 있는 그 영국, 일본이라든가 경우를 보더라도 네.
법률이 없는 경우에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조례법이라든가 네.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든가 유해 그 담배 자판기 금지라고 하는 것도 그 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법률로서 만든 네. 것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를 확장시킨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우리가 뭐 이 전 국민이 어떻게 본다면 일일 생활권 정도 아니라 거의 리얼타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가 이런 시대에서는 굳이 이 법률의 하위적 개념인 뭐 조례라든가 이런 건 약간 구시대적이다. 오히려 네.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조장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늬만 지금 지방자치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현상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3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년, 사실상은 30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전체 130개 조문 중에서 불과 2개 조문에 불과할 정도로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헌법에는? 이제 헌법제 117조와 118조 네. 2개 조문에 네. 그 지방자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법률을 제가 지금 조문은 정확하게 네, 기억이 네, 안 납니다만 네, 네, 그 국회의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의회와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 규정을 정할 지방자치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헌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법률의 범위 내라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의 범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별 조문 22조 단서하고 결합을 해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제정 이런 조항들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의 예, 위임을.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그러한 내용의 그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지방에 그 해당하는 정책들은 때로는 수혜적이고 때로는 제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한적인 정책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수혜적인 정책들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재정 또한 지방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죄송합니다. 예. 중간에. 그 대형마트들 막 들어올 때 예. 그 부분도 결국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뭐라 그래 하위되는 그 사실상 지역에 대한 그렇죠. 문제인데 예, 그런 맞습니다. 게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 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권한과 관련되는 법률과 시행령이 매우 지나치게 상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입법의 여지가 별로 없다. 네. 또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것이고요.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은 네. 또 중앙정부의 어떤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우리 국가 안에서 좀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부분들도 있고 또 지방자치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두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러나 헌법적인 적어도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이 좀 한계로서 좀 작용을 해왔다라는 네. 것이고 정리하자면 두 번째는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정할 때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입법의 여지를 별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 또 지방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는 못했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재보궐 선거들이 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 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부분적인 게 전체적으로 확대될까봐 네. 좀 저 걱정이 됩니다만 네. 사실은 훨씬 더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잘 해왔던 행정 사례들이 훨씬 많죠. 아, 그래요? 정보공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의
요즘 유명한 관광지 가시면 화장실 문화 굉장히 깨끗하게 개선된 거 아시죠? 그럼요. 이런 예. 것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네. 노력해서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아, 예. 그래서 지방이 뭐 부분적으로 뭐 100% 다 잘했다거나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잘 해볼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의 정부 실패 사례보다 지방정부의 네. 정부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언론에서의 그 보도 양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섭섭하지만 네. 예, 있을 수 있다고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회장님 지금 저 센터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국회와 중앙 정부에서 실제로 좀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 쪽에 권한을 네. 넘겨주는 그거는 뭐 권력 속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 뭐 속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재정의 그 이 사이즈에서의 배분적 관계를 좀 봐야 돼요. 네. 이제 가장 큰 게 우리가 지금 올해 국가 예산이 한 400조. 네. 그다음에 지방 정부 예산이 한 200여 조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합이 한 500여 조가 되는데 그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국고 보조금이. 네. 그래서 순수하게 자치단체 그 243개의 그 기초 및 그 광역 자치단체 예산 한 100판 60, 7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계산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 네. 그렇게 딱 보면은 그 무슨 문제 발생되냐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한 6에서 한 7알. 네. 지방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3에서 한 4알인데 실질적인 세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꾸로 역전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자치단체에게 위임사무 형태로 그 재정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예. 위임은 이제 꼭지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도감독이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지방으로서는 항상 그 내가 우리 지역에서 내가 쓰지만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오고 또 더군다나 이제 최근의 현상도 매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뭐 별로 거기다 쓰고 싶지 않은데 그 국회에서 법률로서 또는 중앙정부가 시행령으로서 만들어둔 거를 쓰지 않으면 대집행이 들어옵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 국가 집행하고 내가 위법 처분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된 가져가기도 합니까? 가져가지 뭐 심지어는 이제 안 주기도 하고 뭐 5년 계획인데 2년에 잘랐다라든가 하는 경우는 뭐 심심치 않게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게 극히 적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43개의 우리나라 자치단체 가운데서 6개만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나머지 모두가 다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이게 자치냐 하는 그 소위에서 비관 섞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와 이제 아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높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8대2 정도, 거기는 이제 6대4 정도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중앙정부는 거기는 한 100만 명이고 지방에 한 300만에서 400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15만 명 가운데서 그 지방이 한 33만 명 돼요. 나머지 다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네. 이 구조가 그 제가 다른 놈에서 분석해 보니까 네. 1970년서부터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러니까 입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행재정 권한도 해결이 안 됐고. 근데 이 문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잘 살지 않았냐 해서 됐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네.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국가 주동적인 경제 발전은 이제 한계 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4차 산업을 간다면 이제 각 가정에서도 그 산업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IoT로 변하고 있는데 뭐 지방은 버리고 중앙만 가지고는 네. 이 세계 경쟁력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국가가 살 길로서의 지방분권이 없으면 경쟁이 확보가 될 수가 없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지금 일주일 뒤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데 말이죠.
지금 대선 후보가 지금 뭐 한 13명인데 그 중에 한 5분 정도가 지금 이제 TV 토론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도 다 지방 분권형 개헌을 다 공약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선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한 분 한 분 좀 말씀 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약속하고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네. 지난 4월 12일이죠. 4월 네. 12일 날 국회 개헌특위에서 네. 개헌에 관한 후보자로서의 어떤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는 지방 그 입법권, 자치 행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 자치 복지권 이 네 가지 지방의 기본적인 권리를 헌법상 보장하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서 지방 자치 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지방 정부로 계층하겠다. 또 뭐 대표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이렇게 연방제 수준의 어떤 자치 분권을 모델로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예.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금 뭐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고도 하기보다는 이제 정당의 공약. 아,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 왜냐면 그 선관위 이제 등재된 네. 각 정당의 정책들에서 크게 한 네 틀로 비교를 네. 해봤어요. 그 첫째 이제 지방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약,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권한에 대한 이양, 네. 행정의 권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입법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주민 참여, 균형 발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그 구별해봤는데 입법에 관한 권한은 뭐 공의다들 네. 그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네. 그 개헌을 하게 되면 조례의 그 재정 그 권한을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입법에 관한 권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요. 재정적인 부분 조금 차이가 났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재정적인 부분은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네. 그 행정자치부 내지 행자부의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된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공동체법이라든가 기존 여당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또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네. 예, 짧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의 확산판이라고 할까? 기존 여당 거를 아무래도 이렇게 예, 토대를 했군요. 토대를 예. 했고 또 그게 또 이제 여당의 수석 전문위원 대부분이 또 정부에서 나가거든요. 파견 가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좀 참신성이 떨어진다. 그 자유한국당의 지방 분권 공약은. 네네. 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참신성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현실성이 있냐 문제로 또 얘기하죠. 그렇죠. 예. 현실성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 그 제가 이제 가장 그 관심 깊게 본 거는 그 민주당에서 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네. 광역시 버금가는 중광역시로 하겠다라고 그 네. 내걸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0만 이상 도시가 15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6개 광역시가 있고 1개 특별시가 있어서 그 총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약 한 22, 23개의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7, 8알입니다. 나머지 2, 3알의 경우에는 그 인구 50만 이하에 살고 있어요. 네. 아마 사회자님도 아마 예. 그 가운데 하나씩 그렇죠. 아마 예.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근데 그럼 그 근데 재정의 그 배분과 권한의 배분은 그렇게 안 가고 시도 시군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불필요한 그러네요. 그 권한이 있고 어디는 필요한데 없는 권한이 있어요. 정말 전근대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고려 국가 형태로 상업성과 개방성과 해양성 있는 국가 형태로 간다면 네. 대한민국이 23개 도시 국가 형태로 가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미 인구가 그렇게 분산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5,100만 명이 이미 대도시 중심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도시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그 100만 이상 도시가 지금 현재로서 4개예요. 네. 좀 있으면 이제 5개, 용인까지 들어 5개가 되는데 뭐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저는 알겠습니다. 진일보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표방하는 도시 국가, 네. 메트로폴리스를 통한 알겠습니다. 그 경쟁한 국가가 된다면 적절하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을 어떻게 보세요? 예, 안철수 후보도 국회에서도 역시 개헌을 똑같이 이야기했고요. 내용은 뭐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냈고요. 청와대하고 다 옮긴다 그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분권 일반적인 공약으로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을 하겠다. 또 지방의 입법권, 재정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겠다. 네. 뭐 그리고 또 그 주민 참여나 이런 내용들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평가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 평가는? 아, 평가, 글쎄요, 이제 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소속된 기관이 있다 보니까 개별 뭐 후보자들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우리 회장님이 좀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예. 예. 이제 뭐 재정에 관한 내용들은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정을 확대를, 지방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 밝혔고요.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도 개선하겠다 했고, 또 교부세 제도도 지금 현재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지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배분 기준이라든가 뭐 중앙정부의 조정 기준, 조정 그, 제도라든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네. 또 지역 균형 발전에서 신경을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지방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희망했고 또 건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다 어느 정도 다 반영 조금 많이 수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뭐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세 가지 그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다음에 그 기호 4번 후보 심상정, 그다음에 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우리 회장님이 간단하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의당 좋아하세요? 좋아한답니다. 정의당의 지방분권 개혁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한데. 그래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상당히 그 평상시에 이제 뭐 학자들이라든가 그 주장했던 바들을 많이 반영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성의 현실 가능성의 문제. 왜냐면 대부분 학자들이 무책임하게 좀 먼 얘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데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측면은 이제 조금은 떨어지는 뭐 이상적인 모델은 이상적인 모델은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개발세나 지역관광세 등 그 현재 11개 세목밖에 우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강원도에 100만도 안 되는 강원도에 연가 한 몇백만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는 각종 쓰레기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그 뭐 상수도 또 문화시설, 도로 이런 건 전부가 다 사실은 강원도가 책임지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많은 또 창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사로 다 가는 법인세로 가고 법인세 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만 빌려주고 돈 못 받는 돈 받긴 하는데 굉장히 적은 그래서 여기 유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좀 이렇게 뭐 공약 간에 언밸런스가 좀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문제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 뭐 심상정 후보가 냈던 그 정의당에서 냈던 공약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그 시도와 그 시군구 입장에서 많이 희망했던 오랫동안 숙원 과제로 생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에 관한 부분들도 지방 분권에 관해서 뭐 이렇게 그 놀랄 만큼 급진적이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소비세를 뭐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 교부세 법정률을 인상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약들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장, 지방정부 입장에서 좀 이렇게 오랫 기간 동안 좀 힘들어하는 게 구체적 이렇게 직접적인 조직권이나 인사권 같은 것들이 제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도 공약에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유승인 후보 간단하게 회장님.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또 그 앞서 말씀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은 게 뭐 같은 뿌리를 같이 두고 있을 수밖에 네. 없었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이제 그 교부세율이라든가 이런 거 본다면 이건 조금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그 기재부는 없애자고 하는 주의거든요. 네. 없애는 것보다 낮추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면 저는 우리 뭐 시도지사에 나오신 분하고 조금 네. 다른 생각인데 저는 교부세를 좀 낮추고 네. 자주재원을 좀 높이자는 주의인데 뭐 그러나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바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뚜렷하게 뭐 그런 예, 차별성은 예. 없고 그래서 뭐 네 개 정당이 기본적으로는 네. 분권형 국가 및 분권기원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뭐 결과 어떻게든지 분권기원이 그 바로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 만약에 이제 개헌을 하게 돼서요. 네. 지방 조항, 지방에 관련된 조항을 헌법에 넣는다 그러면 뭐라고 넣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명시적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큰 게 네. 117조, 118조에 있는 법률 유보 조항. 네. 그 법률에 위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그 범위 내라고 하는 보다 더 포괄적 위임 형태가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네. 그 이슈가 되어서 그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위헌 논쟁도 걸리고 네.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서는 그 행재정 권한에 대한 분권 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헌법에서 명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된다면 뭐 혹자 뭐 한 챕터 정도 프랑스는 10개까지도 이게 아닌데 일본이 4개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저는 그 입법 그 행재정 권한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취지 해서 4개에서 5개 정도면 충분하게 법률로서 나중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니까 네. 저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김수현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헌법에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가 네.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주권주의와 함께 분권의 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권력 집중의 현상에 대한 견제로서 네. 헌법상 원리로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보충성의 원리다 해서 지방이 먼저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 책임 주체가 되고 네. 국가는 그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보다 좀 추가되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논의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예, 네, 그만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리돼야 될 대상 같다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제 느낌에는요. 네. 하여튼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김수현 센터장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회장이었습니다.